여기 위에다 줘. 예. 옷 이따가 사는 거. 해야죠. 안 한다고 치울 거 아니야. 아 이게 근데 예스. 수혜민이 일어난 차이가 더 올려본 거네. 머리가 더 올려. 조금이라도 더해지면 차가 정상적이 되겠지만. 맨 위에다 이름을 써. 여기다 이름. 예. 그런 미스가 나오고 있겠고요. 뭐냐면은 값싼 노동력이고 또 하나는 수산을 할 수 있는 와서 미국대에서 수산할 수 있는 인력들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경제가 힘들 때는 이 값싼 노동력들을 강대국 한국에서도 막 중심의 정치들을 계속 편향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저 인구 비율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어쨌든 고도의 정치적 그 두뇌 속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이 6세 사시면서 이 인종차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저 통계치를 한번 봅시다. 투표율에 투표를 대표적으로 투표율을 따져보니까는 더욱더 많은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. 백인들의 투표율 참여율은 81%고 유색인 중에 투표 참여는 19%에 지나지 않습니다. 바로 뭐냐면은 그만큼 이 미국 사회에서 정치적인 목소리가 높고 힘이 센 사람들은 백인이라는 것이죠. 왜 저런가 보니까는 과거에는 보니까는 저희 그 흑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시험을 보았다고 합니다. 지금은 시민권자가 되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제 한인 사회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까만 부분이 영주권자이고 연주색 부분이 시민권자이고 그 하늘색 부분이 그 밖에 유학 오렌지맨의 국가라고 하는데요. 네. 저희가 이번에요. 저는 작년에 나온 그 커피나 폭풍으로 인하여 네. 그 일어난 수재는 또 얻기 위해서 기쁜 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요즘 반일법을 Right. Yes. E-R-I-V-R-Y 보통 그러니까 사인할 때는 그냥 얘기 안 하니까 상관없어요. S는 그냥 혹시 언제 돌아가셨는지 반인법의 해제라는 이민자들 위해 우리가 작은 이민하고 여기 받아서 저기 받았는데요. 여기다가 자유로운 월발을 적어주시고 사인만 세 장 해주시면 돼요.
한번 이거 읽어보시겠어요? 예. 아까 받으신 거. 아까 받으셨어요? 예. 네, 그러면은 그 저기 되시면은 기부금 좀 넣으실래요? 아직 받았는지 아직 읽어보지 않았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너무 하원의원 교부를 내려보내고 하원의원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하원의원 자세를 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인만 주시면 됩니다. 예, 한 장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하원의원 아시마 교부를 네, 뒤쪽으로 들어가세요. 하는 내용을 담아서 의원들에게 사직 연서 분해기를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7, 8월 달에 걸쳐갖고 2만 여 통의 사직 연서를 보낼 거거든요. 서류 작성하시다 가다 보면 저쪽에서 이걸 하고 있을 테니까는요, 모두 다 참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시민권 신청 작성 순서입니다. 오리엔테이션을 하신 다음에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변호사 상담으로 가시고요. 그 다음에 2단계 서류 신청서 작성하러 가실 분들은 서류 신청하러 가십니다. 그 다음에 3단계는 작성한 서류를 저희 전문가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. 이 체크를 하는 이유는 또 빠진 것이 있거든요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체크한 다음에 4단계에서는 자료를 두 부를 복사합니다. 한 분은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인터뷰하실 때 가져가셔야 할 거고요. 또 한 분은 저희 민주학교에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원본은 저희 이민 변호사가 가져갑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다시 체크를 해요. 그래서 혹시 빠진 것이나 잘못 기록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확인 전화를 드릴 겁니다. 그런 다음에 다 끝났으면 변호사가 자기 서명을 해서 이민국에 보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서류를 얼마나 잘 준비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짧으면은 40분, 길면은 1시간에서 2시간 걸립니다. 그리고 또 변호사가 아, 열심히 한다. 잘했어? 그게 다 보여. 83년도가 많이 살았어요. 83년도가 한 10개월 정도 살았어요. 10개월 넘게 살았어요. 이게 와가지고 8월인가 9월인가 시카고 가서 19월하고 10월 두 달을 시카고에도 있었어요. 있다가 한 10월인가 12월 달에 한국을 나갔어요. 그러니까 이게
한 번도 아닌데.